Yes.니보들은 이제 엎드려서 무릎 꿇고 이제 타는 거거든요. 근데 일반 분들이 이제 타시면은 미끄럽고 물속에서 이제 부상하기도 힘들고. 가자! 보드를 실컷 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이렇게 편하게 앉아 있어요. 이 자세가 제일 편한가 봐요. 네. 노조를 씹어먹어 줄게. 야! 알았어. 배 타자, 배 타자. 오케이. 아, 옆에 안 태워주면은 신발 같은 데도 확 풀려요. 운전해. 어서. 이 녀석이 원래 하도 극성 맞아갖고 주인이 벌써 세 번이나 바뀌었거든요. 저희도 이제 깜짝 놀란 게 보드를 한번 태워봤는데 균형을 잘 잡고 한 번도 안 빠져갖고 그냥 들어왔어요. 나왔구나! 타고 들어와서는 원래 스트레스 해소했는지 그때부터는 되게 얌전해져요. 말도 잘 돼. 빨리 가자. 뭐 앞으로도 저희 식구들하고 아니면 저하고 세상 레포츠 즐기면서 즐겁게 지냈으면 좋겠고요. 그냥 사고 없이 같이 오래오래 있었으면 좋겠어요.